그래야지만 고관절이 들리겠죠? 그래서 턴아웃 되겠죠? 자, 그러니 앞뒤로 확장을 해서 고관절 갈 때 이제 뒤꿈치, 종아리 뒤꿈치 들어오면서 여기에서부터 뒤꿈치도 들어오지만 뒤꿈치에서부터 여기로 들어오는, 자, 뒤꿈치가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마르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포인 많이 하시잖아요. 춤출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발레를 배우러 가면 이 포인과 플렉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과 플렉스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인 때문에 우리가 턴아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포인 에너지 때문에 턴아웃이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포인, 자, 이렇게 우리가 발끝 포인 하세요 하는 이 부분은 발바닥 굽힘근, 발가락 굽힘근, 이렇게 발바닥이 구부러지는 경우죠. 뭐 발등은 펴지는 경우죠. 자, 우리가 플렉스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발바닥은 펴지는 경우고 발등은 구부러지는 경우예요. 자,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을 했을 때 발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포인의 경우에도 발등과 발바닥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발등은 이 위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고 우리 발바닥 부분은 요 뒤쪽, 이렇게 요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발바닥 여기가 에너지가 강해요. 자, 제가 우리 발바닥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발바닥 굽힘근은 사실은 이렇게 발바닥뿐 아니라 이렇게 허벅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장단지 근육, 비복근 거쳐서 이렇게 뒤꿈치에서 발바닥까지 같이 부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발등을 똑바로 펴서 앞으로 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칫 이 발등의 에너지가 강하고 발바닥을 뒤로 당기는 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잘 쓰지만, 이렇게 포인의 에너지를 잘 쓰지만 이것 때문에 고관절을 못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에도 우리 이 친구를 데리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이 강해서 딱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자, 이렇게 골반을 딱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 턴아웃 할 때, 턴아웃 할 때, 자, 발등 부분과 발바닥 부분이, 발등은 나가지고 이 뒤꿈치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고관절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좋아요. 자, 뒤꿈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고관절이 왜 회전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뒤꿈치에서 꼭 새끼 발가락을 잡아당겨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발바닥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발바닥 굽힘근을 하고 포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이렇게 턴아웃을 허벅지 내전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정강이만 열고, 그리고 발등 펴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에너지를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엄지발가락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엄지발가락 부분은 붓고 이 새끼발가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이 힘은 결국 종아리를 들어오게 하고 허벅지 맨 아랫부분을 들어오게 해서 내전근을 더 끄집어내고 결국은 허벅지가 들어와서 고관절 턴아웃이 되고 이 힘은 장골을 더 모을 수 있게, 좌골과 장골을 더 모을 수 있게, 그러니까 척추 중심, 이렇게 척추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고관절 장골 좌골, 양쪽에 있는 고관절 장골 좌골을 척추 중심으로 모이게 해서 굉장히 탄탄하고 흔들림 없는 테크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이렇게 열기만 하고 뒤쪽으로 모으는 힘을 혹시 살만 힘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엉덩이를 조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 밑에 살. 자, 척추가 뒤로 가면서 이것까지 하려면 여러분 뒤꿈치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비둘기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발바닥이 고관절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 비둘기 자세는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바닥까지 해서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발레리나들이 아라베스크를 했을 때 뒷다리를 폈을 때 발이 뚝 떨어지지 않고 막 발끝이 살아있잖아요. 발바닥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발부문 모양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아,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 많지만, 자, 그게 바로 발바닥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도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죽어 있지 않고 제가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을 잡아당겼어요. 그럼 뒤꿈치는 어디를 향해야 되죠? 뒤꿈치는 척추 쪽으로 들어오면서, 뒤꿈치가 제자리에 있으면서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척추 쪽으로 들어오면서 새끼발가락을 잡아당기면 이제 뒷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쵸? 뭐 에티튜드나 아라베스크 할 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라인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하셔서 훨씬 좋아지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제가 뒷다리를 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을 발등에 힘을 주고 있어요. 자, 발등 포인을 열심히 했어요. 자, 뒷다리를 발등 포인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관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이. 그래도 뒷다리는 어쨌든 봤을 때 좀 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는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거가 똑같이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다리에 내전근 끄집어내고 자, 뒤에 있는 다리에도 다리는 뒤로 폈지만 이 허벅지는 앞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의 힘인 거죠. 자, 이거 허벅지만 끄집어내도 아까보다는 턴아웃이 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앞뒤로, 앞으로도 가지만 뒤로도 확장해요. 자, 상체 부분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고관절만 턴아웃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대로 앞으로 가서 힘을 빼고 더 뒤로 오면서 양쪽에 있던 장고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관절이 들리겠죠? 그래서 턴아웃 되겠죠? 자, 그러니 앞뒤로 확장을 해서 고관절 갈 때 이제 뒤꿈치, 종아리 뒤꿈치 들어오면서 여기에서부터 뒤꿈치도 들어오지만 뒤꿈치에서부터 여기로 들어오는, 자, 뒤꿈치가 들어오면서. 자, 복장뼈만 들지 마시고 전거 가시고, 자, 뒤로 왔어요. 자, 내전근을 가시고 양쪽에 어깨, 허리, 장골, 좌골, 그리고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을 조금 더 잡아당기는 이런 에너지. 자, 이렇게. 그래서 상체만 들고 버틴다거나 아니면 뒤에 발끝 포인만 하고 있다거나 이러지 말고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앞뒤로 확장하는 에너지. 그래서 뒤꿈치가 척추 쪽으로, 정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에너지. 자, 앞에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뭐 이제 뒤에 에너지는 충분히 보셨어요. 그럼 이제 자칫 앞에서 봤을 땐 뒤에 다리에 신경을 너무나 쓰느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왼발은 다 폈어. 예를 들어서 막 이러고 자 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좀 찌그러지는 라인이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교정을 하실까요?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요? 자, 이쪽 귀에서부터 열 번째 갈비뼈, 이쪽 귀에서부터 열 번째 갈비뼈. 똑같이 앞을 안 보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양쪽 귀에서부터 열 번째 갈비뼈가 귀부터 열 번째 갈비뼈까지 똑같이 앞으로 나가고, 자, 이쪽 구멍에서 내전근을 좀 덜 끄집어냈네요. 자, 귀에서부터 열 번째 갈비뼈, 구멍에서 내전근. 자,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중앙의 복장뼈 가시고, 그 다음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이 앞으로 1cm 갔어요. 자, 사실은 다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힘이 앞으로 1cm 간 것보다는 훨씬 세야 되죠. 양쪽 귀를 뚫고, 자, 우리 경추부터 뒤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는 것 이렇게 말고 여기 부분 앞으로 가고 그대로 가면서 골반을 오른쪽 왼쪽을 모아주고 고관절 앞에서도 잡아당기는데 고관절을 뒤에서도 잡아당기고 그리고 좌골 모으고 종아리가 들어왔어요. 자, 뒤에 있는 뒤꿈치 들어오면서 새끼발가락에서부터 두 번째 발가락. 자, 몸에 힘을 주고 버티지 마시고 힘을 빼셔서 더 멀리, 더 멀리. 자, 이렇게 되지 않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셔서 이렇게 앞뒤로 확장을 계속 해주세요. 자, 이런 힘들로 다리가 뒤로 갈 때 앞으로 가는 힘도 있지만 뒤로 가는 힘들이 어깨나 허리나 골반 양쪽에 두 개짜리를 싹 잡아당겨서 우리 골반과 장골이죠. 장골과 장골이 이렇게 들리면 끼워져 있는 고관절도 들려서 그렇게 에티튜드가 되고 그렇게 아라베스크를 하시고 그렇게 황세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힘,
혹여나 가장 들기 쉬운 이렇게 복장표만 들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셔서 전고도 앞으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 전 앉아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땐 이 내전근이 훨씬 더 다리가 아라베스크나 에티튜드로 뒤로 가는 길이보다 앞으로 가는 길이가 짧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 테크닉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뒤로 가는 힘만큼 앞으로 가는 힘도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신다면 동작이 훨씬 안정성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포인을 이렇게 힘을 주고 발등에 힘을 주는 것도 좋지만 패러렐 상태여도 발등과 이 뒤꿈치에서 다섯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를 계속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 힘이 너무 세면 턴아웃이 안 되니까 우리 뒤꿈치에서 이렇게 뒤꿈치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 그리고 앞으로 가는 힘, 이런 힘들을 여러분 이 뒤꿈치에서 발바닥 힘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턴아웃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